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다시 나왔죠. 그리고 이전과 조금 전에 실행 화면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데 달라진 건 뭐냐니까 get과 setter 메서드 대신에 property와 synthesize 문장으로 바꿔줬다는 거. 그 부분만 차이가 있겠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죠? 이렇게 synthesize property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클래스 정의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헤드 파일에 프로퍼티를 선언하고 임플멘테이션 파일에 신스사이즈 문장을 선언하고. 그죠? 클래스 정의되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파일과만 관련이 있지. 메인 동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인데, 이건 별도의 수업으로서, 별도의 시간으로서 설명을 한번더 하게 될 텐데, 뭐냐니까, property 문장에서 어떤 경우에 retain을 하고, 어떤 경우에 copy를 하고, 어떤 경우에 read를 하고, 어떤 경우에 write를 하고, 또 read write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한 시간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동사들, 이런 옵션들은 settle 동사, settle method에 어떤 식으로 implementation이 되어 있는지, 그죠? implementation 문장을 봐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 set instruct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문장 내에서 retain 있죠? retain이라는 문장이 있으니까, 이 retain이라고 하는 문장이 그대로 어디로 가나요? 그대로 프로퍼티 문장의 리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프로퍼티 문장을 작성하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정의했던 get과 set 문장은 없애도 되겠죠. 왜? synthesize 문장이 그러니까 여기 synthesize instruct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이 문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러한 코드를 생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러한 코드를 어떻게 알고 생성을 하느냐?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신스사이즈가 여기에 리테인이 있고 릴리즈가 있고 한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거는 프라퍼티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거죠. 프라퍼티에 보니까 리테인이 들어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카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문장에서는 인스트럭터 문장에서 리텐을 넣고 릴리즈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 문장들은 set instructor라고 하는 문장 메서드는 코드죠, 그죠? 컴파일러에 의해서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컴파일러가 어떤 형태의 코드를 생성할 것인지 그 내용이죠, 그죠? 이 메서드의 컨텐츠, 그죠? 는 결정됩니다. 어떤 문장이 돼서 프로퍼티 문장의 옵션, 프로퍼티 문장의 옵션. 옵션이니까 가로 속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가로 속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죠? 카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synthesize 다음에 카피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synthesize, course name은 카피로서 우리가 옵션을 줬었죠. 그죠? ns string의 경우는 예외 없이 카피예요. 자, 변수가 ns string 타입이죠. ns 스트링 타입의 변수는 예외 없이 copy가 되는데 왜냐니까 ns 스트링 문장의 settle 메서드가 그거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synthesize가 컴파일러가 synthesize course name이라고 하는 문장을 보고 어떠한 settle 메서드를 생성할 것인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생성한다면은
void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set horse name 되겠죠. 그리고 아규먼트가 지금은 ns string에 포인트 변수가 되겠죠. 해가지고 어떤 이런 뭐 name이라고는 아규먼트를 받는다. 그런 다음에 문장 어떻게 되나요? 바로 카피 문장이 됩니다. 어떤 문장이냐니까 name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카피를 하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course name 있겠죠. course name은 release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course name의 name이 바로 name이라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되니까 copy라고 하는 문장이 바로 우리 property에서 선언됐던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문장이에요? synthesize course name이라고 하는 문장이 생성할 코드가 되죠. 그렇죠? 자, 이해되시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게 된다는 거, 작동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됐군요. 제가 잘못 적었군요. set course name이라고 하는 settle method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settle method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getter method도 동시에 만들어내죠. 그렇죠? getter과 settle 둘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 retain이나 copy라고 하는 옵션이 왜 property라고 하는 문장에 들어가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아, 그리고 student m 같은 경우에도 synthesize 문장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이전에 있던 settle과 getter 같은 경우는 없어져도 이제 상관이 없죠. 이런 것들은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쭉 연결해서 포인트까지 다 필요 없는 문장이 됐죠. 자, 이 부분들이 만들어질 내용이 바로 위에 있는 synthesize 문장. 그렇죠? 이 synthesize 이 문장들이 생성할 코드가 바로 제가 방금 비활성화 시킨 이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두 문장 getter과 setter 둘 다 셋들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셋들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get들도 같이 생성한다는데 주의하시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get들과 셋들 메서드가 어떻게 되나요? 메모리 관리가 없이 바로 전달받은 아규먼트를 크레딧에 담아버리죠. 그렇죠? 왜냐니까 아규먼트 자체가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니까 메모리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은 메모리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유는 단순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워낙 작으니까, 데이터 크기가 작으니까 굳이 관리 안 하더라도 메모리를 잡아먹어서 컴퓨터 성능을 저하시킬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메모리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의 수백 배,
수천 배 혹은 수만 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림 한 장, 그림 한 장을 하나의 오브젝트에 담았다. 그 그림 한 장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그림 한 장을 담기 위한 메모리 공간은 정수, 뭐 예를 들어서 12라고 하는 정수를 담기 위한 메모리 공간의 대략 10만 배쯤 되지 않을까 싶군요. 물론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메모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므로 우리가 메모리를 관리를 해야지 컴퓨터의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는 그러한 것이 없다. 관리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 그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단순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들은 프락 리테인이라든가 카피라고 하는 옵션들은 새들 메서드의 컨텐츠로 결정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이 리테인이나 카피라고 하는 말, 이 단어를 통해서 나중에 신스사이즈 문장이 게들과 셋들 메서드를 어떤 식으로 생성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 그죠? 그 부분입니다.